안녕. 나는 오늘 반말 메이크업을 해볼 거야. 왜 오늘 반말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오늘 내가 할 메이크업이 약간 쿨걸, 약간 요즘 클린걸이 유행이잖아. 근데 나는 쿨한 걸, 쿨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쿨한 걸은 왠지 반말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반말을 해보려고 해. 절대 무례하거나 예의 바르지 않으려고 한게 아니라 컨셉이야. 언젠가 한 번쯤은 반말 모드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가끔 보면 재밌더라고. 오늘 쓸 베이스는 더 샘트로핏 픽서 쿠션 19.5호 위트를 나는 쓰고 있어. 이게 유명하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 진짜 오랜만에 더샘 베이스를 사봤었거든. 컬러도 밝아서 예쁘고 지속력, 무너짐 다 깨끗해가지고 요즘 출근할 때도 계속 이거 쓰고 수정용으로도 이거 써주고 있어. 나는 선크림까지 지금 다한 상태여서 바로 발라줄게. 사실 이 반말 모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어저께 밤에 또 해봤어. 그래서 정말 꾸준히 계속 인기인 토픽 MBTI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 내가 한 번도 영상에서 각 잡고 내 MBTI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왜냐면 난 사실 MBTI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왠지 알아? 그 MBTI를 밝히면서 이제 바로 그 MBTI로 나를 판정 짓는 것을 싫어해. 대충 이러면 무슨 MBTI인지 알지? 그래, 이런 것도 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별로 안 궁금한데 물어봐야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MBTI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재밌는 때도 있더라고. 재밌는 때도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MBTI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 혹시 내 MBTI 지금 맞췄니? 지금 추측해서 맞았니? 맞아, 내 MBTI는 INFP야, 인프피. 가끔 사람들이 놀랄 때도 있더라고. 일단 내 유튜브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I인 거를 굉장히 부정해. 난 I인데 자꾸 그들이 부정하는데 나는 I야. 난 진짜 극 I거든? 나는 그리고 이 INFP의 그 점수가 완전 그 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극 INFP야. 완전한, 그냥 P까지 INFP야. 그리고 내 측근들은 내가 F인 것을 굉장히 부정해. 내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고 약간 직설적이게 말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F인 것을 굉장히 부정하더라고. 내가 T 아니냐고. 근데 나는 F야. 난 내가 이해하거든, F인 걸. 근데 왜? 그래서 오늘은 INFP 팩폭이라고 치면 요즘 뭐 특징이 나오는 거잖아. 난 특징이라고 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팩폭이라고 치더라. 아무튼 팩폭이라고 치면 나오는 것들을 좀 읽어보면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해볼 거야. 베이스 컬러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진짜 계속 쓰게 되더라고. 파우더도 해줄게, 항상 해주는. 요즘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파우더를 꼭 해줘야 돼. 내가 이 영상을 쓸수 있을까? 편집하다가 너무 역겨울 것 같아, 내 반말하는 내 모습이. 괜찮겠지? 나 맨날 쓰는 모스 컬러리웨이 베이직 브로우 차콜 브라운으로 눈썹을 그리면서 이 INFP 팩폭을 몇 가지 읽어볼게. INFP 팩폭. 잡생각 많음. 맞아. 잡생각이 진짜 많아. 내 생각에는 내 머리에 잡생각밖에 없어, 거의. 잡생각을 하다가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냐면 잡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하거든. 잡생각은 많아. 이거는 인정. 게으름 완벽주의자. 난 게으르는 맞는데 완벽주의자는 아니야. 완벽주의자였다면 이렇게 유튜브를 엄청 많이 올리지 못했겠지? 내 마음에 들면은 그냥 진행하는 내 마음대로 주의자야, 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을 잘 거는데 조직 생활하는 곳에서는 낯을 엄청 가림. 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을 잘안 걸고 조직 생활하는 곳에서도 낯을 엄청 많이 가리고 있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먼저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진짜 말을 못해서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는데 거의 없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건. 아이라니까 너. 안 일십 잘함. 안 일십이 일이 있는 거지 계속. 일이 계속 있는 거지, 안 보는 거니까. 안 일십 잘한 것 같아. 내적 성장을 엄청 중요하게 여김? No! 저는이 아니라 나는 성장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 가끔 우울한 나의 심취하여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들한테 하는 것을 싫어함. Yes. 완전 그래. 나는 우울한 나에 굉장히 잘 심취해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혼자 드라마 보면서 울거나 노래 들으면서 울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좀 쑥스럽다. 오늘 내가 왜 쿨걸이 되려고 하냐면 바로 이 팔레트를 사용하기 위해서야. 내가 이거를 산지는 꽤 됐거든? 근데 아직 사용을 안 했어. 롬앤 베러덴 아이 팔레트 07 베리 푸시아 가든. 이게 엄청 쨍한 느낌의 쿨톤 섀도우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약간 팝하고 화이팅 같은 느낌이 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의도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
딸기우유 같은 컬러랑 요 컬러랑 살짝 믹스해줘서 베이스를 깔아볼게. MBTI 얘기를 계속 해볼까? 한번 싫은 건 끝까지 싫음. 호불호 명확. 완전 명확해. 사람도 그래, 심지어. 한번 싫어지면은 계속 싫고. 그래서 어릴 때는 이게 더 심해가지고 약간 손절이 심했다고 해야 되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많이 함. 이건 약간 케바케인 것 같기도 한데 막 생각을 말할 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거를 말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래서 내가 별명이 외무새거든? 왜라는 걸 정말 많이 물어봐. 이유를 정말 많이 물어봐. 뭐만 하면 왜? 왜? 이거를 진짜 많이 해. 처음에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인프피 친구들아, 너네들도 혹시 왜를 많이 하니? 왜 같은 거 많이 물어봐? 나는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나는 이게 왜가 시비 걸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궁금해서, 이유가 궁금해서, 이것을 나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 걸 생각하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로 미들 섀도우를 해줄게. 약간 흰기 있는 컬러들로 해줘가지고 눈이 약간 동동 떠보인다. 이 컬러가 예쁘더라고. 이 약간 진달래 핑크 같은 컬러? 이 컬러가 예뻤어. 얘로는 언더도 가줄게. 언더를 오늘은 좀 넓게 가고 컬러감을 언더에 많이 넣을 거야. 나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런 컬러 쓸 때는 블렌딩을 좀 잘 해줘야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끝쪽에 음영을 진한 보랏빛 컬러로 해줄게. 살짝만 끝쪽에. 남들한테 뭐라고 잘 안 함. 귀찮아서. 나 남들한테 되게 뭐라고 잘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는 뭐라고 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인간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음. 오, 이건 맞아. 인간 존재에 대해 생각은 많이 하고 인간 종말에 대한 생각도 좀 가끔 해. 좀비, 외계인, 귀신, 저승사자, 도깨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 이상해? 오, 이 색깔 너무 예쁘다. MBTI 완전 좋아함? 인프피가 MBTI를 완전 좋아해? 그렇지 않은데? MBTI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좋아하는 것 같다, 그치? 관종인데 조용한 관종임. 너무 맞지? 나는 조용한 관종. 관종이 아니었다면 유튜브도 안 했을 거고 SNS 채널을 하지 않았을 거고. 관종 맞지? 그치만 너무 소란스러운 관종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음지에서 나의 할 것을 하는 그런 관종이 되고 싶어. 화날 때 혼자 있어야 함. 맞아. 화날 때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정말 미친... 예. 혼자 있는 것은 좋은데 외로운 것은 싫음. 이게 진짜 전형적인 인프피지. 나야. 전형적인 나. 혼자 있는 거는 진짜 처음에는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그런데 있다 보면은 좀 심심하다? 그래서 나가려고 막 약속을 잡아. 그럼 그게 또 너무 힘들다? 그 나가는 게? 이거는 병인가?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비도덕적인 것에 예민하게 반응. 당연하지. 비도덕적인 것에 예민하게 안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 의미 부여를 잘함. 예스. 의미 부여 잘해. 이 정도? 감정 기복이 심해 멘탈이 제일 약함. 맞아. 안 좋은 댓글 보면은 와장창 무너지고 뭐 조금만이라도 안 좋은 거 보면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댓글을 예쁘게 달아줘. 무펄 섀도우 작업은 했고 글리터를 발라줄게. 오늘 글리터는 완전 화려한 요 글리터가 있거든? 이걸 바를지 이걸 바를지. 이거를 바르자. 그래도 위에 살짝 화려하게. 살짝 연보라 글리터인데 이런 느낌이야. 오, 대박. 오, 엄청난데? 폴 메디슨 비비드 펜 아이라이너 딥블랙. 내 주변에도 진짜 MBTI 과몰입 하는 사람 많거든, 내 친구들도. 모든 게 다 맞을 순 없잖아, 그 MBTI가. 그래서 맞는 점은 이거 맞다, 신기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 같은 인프피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인프피는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좀 재밌게 보면 이것도 뭐 재밌는 것 같아. 오늘은 라인을 길게 빼줄 거야. 이렇게 라인을 길게 빼줬어.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이거 쿨톤 컬러로 나온 거 있잖아. 두 가지 다 샀어. 오늘은 핑크 베이비, 075 핑크 베이비를 써줄게. 아, 근데 친구들아, MBTI 얘기하니까 재밌기는 하다. 뒤에 얘가 약간 살짝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엄청 촌스럽진 않은데 펄감이 조금 있어. 기존에 노베브는 약간 심오한 느낌이 강했는데 얘는 좀 더 펄감이 있어가지고 놀랐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어우, 애교살이 너무 튀어나왔지? 점막도 채워줄게.
마스카라도 빡 해주고 싶어가지고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매끈 볼륨으로 마스카라를 언더랑 위에랑 다 해줄게. 자주 보는 친구들이어도 MBTI 얘기도 진짜 맨날 매번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아. 질리지 않고 재밌긴 하더라고.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친구들 MBTI를 잘 기억을 못해. 야, 남한테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 관심이라기보단 기억을 잘 못하는 건데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건가? 아무튼 기억을 잘 못해. 또 나이 이런 것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 친구들 나이는 당연히 기억하지, 나랑 같으니까. 나이를 좀 쉽게 까먹어. 왜 그러지? 밀크터치 페어리 주얼 아이 글리터 1호 오로라 화이트 주얼리. 내가 요즘 그 쓰는 글리터는 다 이거야. 이거 아니면 2호. 쇼츠에도 맨날 글리터 반짝거리면 이 밀크터치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좋거든. 애교살도 그려줄게. 요 베리 라이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많이 놀러 가더라고. 근데 난또 놀러 가는 것도 귀찮은 거야. 여름 휴가 계획도 없어. 아마 골프를 다녀오지 않을까 해. 너희들의 여름 계획은 뭐야? 헤딩을 해줄게. 에뛰드 그림자 쉐딩으로. 근데 왜 인프피가 인프피라고 쓰면 면접에서 탈락이야? 정말 너무하다. 그런 거에 항상 인프피더라? 왜? 괜찮아, 인프피. 아닌가? 왜 그래? 그건 좀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이제 MBTI도 속여야 되는 거야? 그건 조금. 블러셔를 해볼게. 블러셔는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필톤 블러셔는 이거야. 3CE 페이스 블러쉬 시티 모브. 뽀용뽀용한 느낌도 있으면서 차분한 톤의 핑크 블러셔거든? 근데 블러셔 좀 세게 할게. 눈에는 약간 팝한 컬러를 써줬으니까. 친구들아, 반말 모두 조금 재밌다. 말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반말 모두 재밌는 것 같아.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너네들의 생각이 난 정말 중요하고 궁금해. 자, 이제 립을 바를게. 베이스로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875 섹슈얼 초콜릿. 나는 이게 센슈얼 초콜릿인 줄 알았어, 얘들아. 근데 아는 언니가 이게 섹슈얼 초콜릿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뭐야? 섹슈얼 초콜릿을 발라볼게. 왜 이름을 섹슈얼 초콜릿으로 했을까? 근데 색깔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거든. 혹시 너희가 생각한 나의 MBTI 있어? 그럼 알려줘. 내가 어떤 걸로 보였는지 나좀 궁금해. E 같았어? 보통 다른 사람의 MBTI를 그렇게 생각을 하나? 나는 안 하거든, 잘. 사실 잘 몰라. F랑 T 이런 거, N이랑 S 이런 거를 난 아직도 잘 많이 몰라. 그냥 내 것만 알아, 나는. 이것도 INFP의 특징이야? 뭐만 하면 INFP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조금 안 맞나, 나랑? 근데 색깔 너무 예쁘지? 안쪽에 살짝 더 글로시하면은 예쁠 것 같아서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어쩔 체리 발라줄게. 살짝 요즘 글로시한 걸 좋아하거든, 내가. 이런 느낌? 얘들아, 정말 파파에 미친 메이크업을 했다, 오늘. 와, 색감이 너무 다 쨍해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걸? 당황하지 않고 하이라이터. 타이틴스러운 하이라이터. 요게 완전 화이트 펄이거든? 글린트의 하이라이터인데 이게 다이아몬드 베일. 이게 완전 진짜 반짝이 느낌이고 하에 미간에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등에 살짝 발라주고 얘는 인중에 바르면 좀 웃기더라고. 그래서 턱에 살짝 바르고 진짜 살짝만 발라야 돼, 여기에도. 이렇게. 이것도 살짝만. 짜잔! 이렇게 머리를 밥묶음을 했어, 오늘은. 뭔가 다 묶고 싶었는데 그냥 뭔가 이 룩에 밥묶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생각보다 오늘 메이크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 팔레트가 엄청 쓰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 완성을 시켜놓으니까 그렇게 또막 엄청 엄하거나 어색하진 않았다. 오늘은 조금 나는 재밌었어. 내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도 했고 처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아, 사람들이 이런 점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나도 그런 분류가 되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 보는 것도 재밌겠다. 받아들이기로 해서 요즘엔 잘 얘기해. 난 그렇게 막 무섭게 막 짜증내고 그런 스타일 아니야. 너희들도 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댓글로 꼭꼭 남겨줬으면 좋겠고. 아, 참.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반말로 찍으면 댓글도 반말로 달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나에게 반말로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지만 무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별로 무례한 댓글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게 난 쫄보니까 말해두는 거야. 내가 오늘 무례했다고 생각하면 미안해.
그리고 이 반말 모드가 괜찮았으면 그것도 알려줘. 그럼 또 해볼게. 근데 괜찮지 않았다면 그냥 말하지 마. 그럼 안 할게. 근데 지금 얼굴이 곧 터질 것 같거든? 그럼 이번 영상도 봐줘서 고마워. 안녕.